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테이크백시, 그리고 이 팔로우스로를 할 때에 이 왼손과 오른손의 이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 그 다음 또 왼손과 오른손의 사이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원하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테이크백을 할 때에 이 왼손과 오른손의 사이즈의 이해, 그 다음 팔로우스루 동작을 할 때 이 왼손과 오른손의 사이즈의 이해.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할 때 내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타이밍과 그런 부분이 영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공이 타점이 늦는다든지 혹은 템포가 너무 빨랐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테이크백에서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이 테이크백을 할 때 오른손의 사이즈가 길겠습니까? 왼손의 사이즈가 길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손이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동작 사이즈부터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레드몽키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까지 동작을 모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포커스로 두셔야 되냐면, 준비 자세를 할 때는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같은 위치에 있다가 테이크백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른손은 6시 방향까지 빠지고 왼손은 많아봤자 4시 방향까지 빠지죠. 혹은 3시, 초급자 때는 2시 방향까지 빠집니다. 템포 조절을 위해서. 자, 그런데 준비 자세는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고 테이크백을 할 때는 오른손이 더 많이 빼야 되는데 동호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왼손과 오른손을 똑같은 사이징으로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공을 치는 손은 오른손인데 왼손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요.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는 오른손에 포커스가 더 훨씬 더 가 있어야 되고요, 스피드적인 부분도 왼손보다 오른손이 좀 더 높아야 됩니다. 제가 속도로 예를 든다면 왼손의 속도는 2라면 오른손은 여러분 한 4로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준비 자세에 같은 위치에 있다가 오른손의 포커스가 좀 더 강해지겠죠. 그래야지 임팩트까지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또 공을 히팅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 자체를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더 둬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특히 초급자들 혹은 중급자분들도 자꾸 공에 힘이 안 실리고 템포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의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뭔가 공을 휘둘러치는, 때려치는 그런 타법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분은 테이크백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테이크백을 그렇게 오른손에 포커스를 둬서 빼셨다면 테이크백에서 또 팔로우스루 동작을 하셔야 되겠죠. 임팩트에 대한 또 타이밍을 맞추셔야 되니까. 그때, 자, 또 내가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팔로우스루까지 스윙을 할 때의 사이즈가 뭐가 더 크겠습니까? 라켓 헤드가 회전하는 이 반경이 넓겠습니까? 즉 왼손이 여기서 닫았다가 다시 빠지는 요 반경이 많겠습니까? 왼손은 안쪽이고 헤드는 바깥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도, 팔로우스루까지 스윙을 하실 때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스윙을 하실 때도 왼손과 오른손의 스윙 속도가, 스피드가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임팩트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제대로 안 가해지는 것입니다. 자, 트윈 레슨을 보시면은 지금 치는 동작은 오른손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쳤을 때 이렇게 뭔가 간결하면서, 그죠? 좀 힘 있는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팔로우스루 동작까지 할 때, 즉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이 라켓 헤드를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반경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스피드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왼손은 안쪽으로 좀 좁은 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피드를 오른손보다는 좀 낮춰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습처럼 왼손과 오른손의 스피드를 같이 했을 때는 이런 동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임팩트, 특히 여성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못 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오늘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팩트는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하고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팔로우 스로우를 스윙하는 동안에 오른손의 역할이 더 많아야 되는지 왼손의 역할이 더 많아야 되는지 혹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속도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른손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다 보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샷도 오른팔로 히팅이 가능한데 자꾸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들었다가 같이 스윙하는 이런 같은 속도로 스윙 궤도를 만드시게 되면 임팩트라는 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